자, 지금은 압박 좋았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김포 FC가 올라올 수 있겠죠. 자, 오른쪽에 김포. 한 명. 자, 자, 왼쪽에 한 명 있는데요. 손석용. 손석용. 자, 왼발이죠? 왼발 슛! 들어갔어요. 손석용이 득점을 뽑아냅니다. 스코어 1대 0입니다. 자, 김포 FC. 김포 FC가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보여주는 손석용, 보여주는 김포 FC입니다. 자, 김포 FC가 앞서서 전방 압박이 좋은 팀인데요. 네. 전방 압박을 통해서 결국은 본인들이 자랑하는 패턴을 통해서 득점을 만들어냈다는 부분이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손석용 선수가 왼발 슈팅을 했는데 이게 굴절이 좀 됐던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운도 따르고 있는 김포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중원에서 한 번에 끊어내자마자 무시무시한 속도로 올라왔고 결국에는 손석용이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아, 이번 시즌 김포 FC가 높은 순위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플레이거든요. 네. 순간적인 전방 압박 이후에 이 쓰리톱의 매서운 돌파, 그다음에 슈팅까지. 자, 지난 라운드에서는 조양기 선수의 멀티 득점이 나왔습니다만 오늘 경기에서는 손석용 다른 선수가 득점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손석용 선수가 해냈네요. 네. 이 경주한수원 입장에서는 약간은 좀 아쉬운 득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좀 주도에 나가는 흐름 속에서 먹었고